예.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 추가 표준이라는 거는 말하면 이제 중간 합계를 한번 할수 있다 이 말이고, 특별 손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냐 하면 이제 말하면 재해 손실, 뭐 정기 손익 수정 이익 또는 자산 수정이 이런 걸 우리가 특별 손익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런 항목들이 발생되면 특별 손익이라는 란을 하나 따로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액을 표시했거든요. 특별 손익 말은 뭐냐 하면은 말뜻 그대로입니다. 특별하게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고 특별하게 가끔 생기는 항목이라 해서 특별 손익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 계정 자체를 사용 안 합니다. 알겠죠? 특별 손익하는 항목을 사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 손익 항목은 뭐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든 어딘데도 표시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불표시.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8번 비용의 불이익. 이거 중요합니다.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그냥 쭉쭉 보시면 되고. 비용의 불이익. 이거. 있잖아요. 그죠? 비용. 이 비용은 분류를 하는데 두 가지잖아요. 그거 보면.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다. 그죠? 예. 성격별과 기능별이다. 알겠죠? 그죠?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법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 보세요. 우리가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책을 읽어보시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교재는 국제의 기준 내용 그걸 그대로 가왔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인의 상을 또 추가한 거고. 자, 보세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용하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잡비. 그렇죠? 감가, 상각비. 그죠? 뭐, 소모품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급여. 뭐 이런 거죠. 등도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이라 하면서 나타낸 이 계정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나타낸 게 뭐냐? 성격별입니다. 성격이잖아요. 성격. 잡비 하면 뭔지를 알잖아. 그 성격이 그죠. 강가상비도 알고, 예, 송품비도 알잖아.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격으로 나타낸 거고. 기능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능별 하는 거는 물건을 가서 사오면서 얼마 더 갖고, 물건 사올 때, 그 기능, 그죠? 운송하는 기능, 운송비, 운송할 때 얼마 더 갖고, 어? 가져와서 팔기 전까지 보관할 때 얼마 더 갖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 표시하는 게 기능별이다. 알겠죠? 그죠? 이거는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거, 잡비가 얼마 더 갖고, 송호품이 얼마 더 갖고, 강화상 얼마 더, 이런 식으로 나타내 버리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데 이제 기능별 하는 건 묶음별로. 그게 기능별입니다. 찾지 마시겠죠, 그죠? 요래 일단은 기본을 갖다 딱, 이해를 하고 나면은 쉬워지잖아, 그죠? 말이.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자, 보세요. 그 성격별은 말하면은, 말도 그대로 성격별이다, 그죠? 성격별을 나타낸 거고, 기능별을 하는 거는 묶음별이다, 그죠? 요거는 말한 그대로. 그동안 해왔던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밖에. 이거는 묶음이다, 그죠? 묶음별로. 아, 묶어 나타낸 거다.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법에서는 우리 말하면 국제 기준에서는 이거 둘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요래 했다. 요래 기능별로 하면 요래 했잖아요. 요래 하면은 요 안에 들어간 여기에서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여기에서 강화상비가 얼마 들어갔고 여기에 소모품이 얼마 들어갔다. 운송할 때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강화사비가 얼마 들어갔고, 소모품이 얼마 들어갔다. 보관하면서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강화사비가 얼마 들어갔고, 소모품이 얼마 들어갔다. 이게 표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격별이 간단합니까? 기능별이 간단합니까? 성격별이 간단하지, 그죠? 이래 하고 나면 이걸 또 나눠 가면 이게 복잡잖아. 이게 더 복잡습니다, 이게. 이게 더 복잡다, 그죠? 그렇죠? 기능별로 하고 나면 요걸 다시 뭐로 해야 된다? 성격별로 해야 되잖아. 요래 하면 여기 성격별이니까. 그죠?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요래 나타내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더 복잡한 것은 기능별인데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입니다. 정보 이용자, 우리 소비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게더 보기가 좋을까요? 그죠? 이게 낫지. 이 묶음별 얼마 돈이 1,000원 들어갔는데 1,000원 속에 안에 시간 있으면 보는 거고, 여기는 2,000원 들어, 아, 운송 2,000원 들어갔구나. 시간 있으면 안에, 아, 뭐 항목 세 번 먼저 보는 거고 이러잖아. 이게 더 훨씬 낫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용한 정보다. 예, 끝났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 비용 항목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성격별 분류와 기능 분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둘다 인정합니다. 요것까지 시험 문제 만들죠. 그죠?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성격별만 인정한다. 기능별만 인정한다. 틀린 거잖아. 알겠죠? 예. 요둘 중에서 어느 게더 복잡습니까? 이게 더 복잡다. 그죠? 기능이 복잡죠? 그렇지만은 이게 보다 더 뭐다? 유용한 정보다. 아시겠죠? 예, 요거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왜냐하면은 우리 국제 기준에 보면은 이제 이게 서술식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의 기준을 보면은 1조, 예, 뭐 2조, 또 민법조문처럼 3조, 뭐 4조 이래 나오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이걸 이제 서술식입니다. 서술식으로 풀이해 놨습니다. 풀이. 쭉 설명해 놨죠. 설명식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놨으니까,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좀 이런 보면은, 잘, 이해를 잘 못하죠. 그죠? 아무튼, 이렇다 아시고. 자,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교재 한번 보세요. 419쪽입니다. 요거 나왔네. 그죠? 자본 변동표다. 자본 변동은 뭐냐?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 거다. 예. 자본의 변동. 자본이 증가, 감소, 변동 나타낸 거. 아시죠? 한 넘겨 볼까요? 예. 421쪽. 그 양식 한번 보세요. 그 자본 항목도 나와 있잖아. 그죠? 납입 자본, 이익 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또 적립금 해서 이런 식으로 예, 표시하고. 플러스 아래 보면은 2000년 1월 1일 날 이렇게 있었는데, 2001년도 1월 1일 날은 이랬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에 10월 말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변동을 나타내는 표. 아,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됐죠? 예. 다음 뭡니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이것도 현금 흐름표는 상당히 또 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에 대한 걸좀 말씀드릴게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요거예요. 예.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알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게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 있잖아. 그죠? 그러면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의 흐름이다. 흐름이 뭐냐? 들어오고 나간 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유입과 유출합니다. 유입과 유출. 예. 그래서 1월 1일 날 현금이 100원 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그죠? 유입. 50원이 유입됐고, 유출 30원이다. 그러고 나니까 12월 31일 날, 이거 돌았잖아. 그죠? 플러스고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얼마? 120원이죠. 이렇게. 이걸 나타낸 표, 이걸 우리 뭐란다? 현금 흐름표라는 겁니다. 기초의 현금에다가 들어오고 나간 거, 이걸 나타낸 표. 알겠죠? 현금 흐름표랍니다. 현금 흐름표인데, 이 현금 흐름표에서 이 부분 있잖아. 그죠? 들어오고 나왔나? 이거. 이것을 우리는 활동별로 나타냅니다. 이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거냐? 정상적인 우리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투자 활동이냐? 그러면은 또 재무 활동이냐 이거죠. 이렇게. 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금 조달 활동입니다.
자금 조달, 기업의 자금 조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하는 거는 그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채를 발행했느냐, 주식을 발행했느냐, 이거죠. 자금 조달 활동이다. 이거는 투자 활동이죠. 땅을 샀느냐, 뭐 건물을 샀다가 팔았느냐, 이런 거죠. 투자 활동. 이건 일반 영업 활동을 말합니다. 요걸 우리가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과 재물도 구분하는데, 요 영업 활동을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방법이, 예. 그런데 시험에는 이제 이게 주로 나옵니다. 간접법. 그런데 우리 재무제표 현금흐름을 작성할 때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걸 권장하죠. 이 방법을 권장하는데 실무에서는 이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씁니다. 아무튼 둘 다 인정합니다. 예, 둘 다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따 좀 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아 이런 거구나. 현금흐름표다. 그죠? 예, 현금흐름표인데 자 우리가 영업활동 이런 건데 자 보세요. 현금흐름표 요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론 문제 부분하고 계산 문제잖아. 그죠? 이론 문제 부분하고 계산 문제인데 이론 문제는 여기서 주로 나와요. 여기 구분하는 거.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개까지 시험 문제가 이론 문제는 아시겠죠? 그죠? 예. 아, 계산 문제는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이론 문제는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구나. 그럼 일단 구분할 때 이게 자 우리 쉽게 구분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 오지선다잖아, 그죠? 오지선다입니다, 그죠? 오지선다인데 그 보고 계정과목이 자산계정이거든랑 투자활동이라 하면은 다 맞습니다. 10중 8구. 그래서 아 이거는 자산계정이 나왔다 하거든랑 투자활동, 부채와 자본계정이 있거든랑 재무활동이다. 알았죠? 그럼 이건 다들 뭘까요? 그렇죠. 수익과 비용. 쉽네? 그죠? 다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정 과목이 자산 보이거든랑,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부채와 자본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수입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겠죠? 예, 일단 구분하고, 1차. 그 답이 이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시험 문제 약간 이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죠. 그죠? 요거는 보세요. 자산이지는 투자 활동이잖아. 그죠? 자산은 투자 활동을 구분하는데 자산이지만은 투자 활동이 아니고 영업 활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산은 원칙은 무슨 활동인데 투자 활동인데 영업 활동으로 하는 게 있구나. 알겠죠? 부채는 무슨 활동인데 재무 활동인데 원칙은 요 부채 항목 중에서도 뭐가 있다? 영업 활동이 있다. 그러면 요 나오는 계정들 기억하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이거 이쪽은 많으니까. 이거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는 몇 개 안 되면 한 10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또 10개 하면 또, 많다 싶으죠. 그래, 맞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영업 활동이 뭐죠? 사고 파는 거잖아. 물건 사고 파는 거. 그죠? 영업 활동이라면 물건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물건 사고 판다. 재고 자산. 상품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재고자산 기억하세요. 재고자산 알겠죠? 재고자산 나왔다. 요거 영업활동이다. 알았죠? 재고자산. 상품을 우리가 이런 상품을 살 때 계약금 주고받고 하죠. 그죠? 선급금과 선수금. 이 계정도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다. 외상으로 사고 외상으로 팔고 하죠. 그죠? 외상. 그 매출 채권. 외상 또 뭐 매입 채무. 이 계정들이 벌써 5개 나왔잖아. 요 계정들이 영업 활동 계정이다. 재고 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알겠죠? 5개 요거.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여러분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4개. 그죠? 예.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거 네 개잖아, 벌써. 네 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뭐냐? 단기 손익, 금융 자산. 1년 내에 팔 주식이다, 그죠? 등. 아,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시. 재고 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다섯 개 하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네 개 하고, 단기 손익, 금자산하고 하는 게 뭐 열 개잖아. 요, 열 개 예정. 요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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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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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요거 네 개는 부채, 여섯 개는 자산입니다. 자산과 부채. 알겠죠? 자산과 부채다. 요 자산, 부채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 계정이다. 그 나머지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나머지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다. 알겠죠? 예. 수입비용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았죠? 이렇게만 구분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론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예. 알겠죠? 이론 문제는 이거 구분하면 되는구나.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자산에서 우리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계정, 아닌 계정 볼게요. 자산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뭐, 대여금. 돈 빌려줬다, 그죠? 대여금과 회수. 응? 건물 나오죠, 그죠? 유형자산, 예.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나왔습니다. 예.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그죠? 이런 게 모두 다. 유형자산은 여러 가지입니다. 건물, 토지 다 들어가죠, 그죠? 아, 취득과 처분이다. 알았죠? 부채하면은 사채 발행, 사채 발행과 상환, 돈 빌려왔다 그죠? 차입금과 상환, 아 이런 게 재무 활동이다. 자본은 주식이잖아, 주식, 주식 발행, 주식 발행과 취득, 그리고 배당금. 지급. 지급이면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배당금 지급은 자본의 감소잖아. 그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배당금 수령, 수치. 배당금을 받으면은 이거는 수익이잖아. 영업 활동입니다. 그 요거는 배당금 지급했다 하면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고. 알았죠? 배당금을 받았다 하면은 뭐 요거는 무슨 활동? 예, 영업 활동입니다. 왜? 수익이니까. 알았죠? 수익, 영업 활동이. 요거 하나. 됐죠? 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기준이 뭐 현금이자 현금. 여기서 말 현금이 뭐고? 현금, 현금. 요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알겠죠? 요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알겠죠?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우리 현금 위주로 볼게요. 자, 보세요. 대금 돈 빌려줬습니다. 돈 빌려주면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돈 나갔죠? 현금 유출입니다. 유출, 유출. 돈 받았죠? 들어왔다. 자, 보세요.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 현금은 뭐죠? 유출. 팔았습니다. 돈 들어왔죠? 유입.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말하고 요거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말합니다. 이걸 보세요.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돈은 뭐죠? 들어와죠?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왔다. 갚아줬다. 돈 나갔죠? 차입금 빌려왔습니다. 돈 들어왔습니다. 상환 갚아줬다, 그죠? 나갔다. 주식 발행하면 돈 들어왔죠. 취득하면 돈 나갔죠. 배당금 주면 돈 나갔죠. 그 이런 걸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액. 요거는 현금 유출액. 알겠죠? 예.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영업활동에서. 여기에서는 잘 안 내고 그동안 뭐 출제됐던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 주로 많이 나온 데가 영업활동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 이론 문제 정리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론을 일단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하셨죠? 예, 메모, 요거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이 다니면서, 하면서, 어떤 분은 듣고, 물론 또 듣고 하면 좋습니다만은, 두 번째 들으면 더 좋죠, 그죠? 예, 강의 들으면 좋지만은, 일단은 들으실 때, 처음에 바로 메모하면서 들으시고, 같이 또 풀어나가고, 시간 좀 절약해야 되죠, 그죠? 회계 원리만, 과목 있는 게 아니고, 또 민법도 공부하셔야 되고, 시술, 또 그죠? 시술도 하셔야 되고, 또 2차에 가면은 또 실무하고 법령도 하셔야 되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강의 들을 때는 반드시 그 예술장하고, 그죠? 계산기하고 두고, 항상, 예, 문제를 자꾸 푸세요. 풀이. 뭐, 그게 최고입니다. 그죠? 자꾸 풀이 해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422쪽을 한번 보세요. 422쪽. 예. 현금 화폐 나와 있잖아. 그죠? 그 유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현금으로 정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과 현금 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두 번째, 기업의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회계 기간 동안의 기업의 투자, 재무, 영업 활동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 정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 구조, 그리고 변하는 상황과 기회에 정하기 위하여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 흐름 정보는 서로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데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이토록 도와주고, 현금 흐름 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량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성을 제고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박스는 뭐냐 하면 현금의 그겁니다. 현금은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그죠? 예, 그 오른쪽 한번 보세요. 423쪽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영업활동 나오죠, 그죠? 예, 현금의 유익과 유출이다. 재화를 팔아서는 현금 들어오죠, 그죠? 용역적으로 했으니까 그 대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예, 로열티, 뭐 수수료. 법인세 환급받았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전부 말하자면은, 예,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용료, 재화, 물건을 사면 현금 나가죠. 유출. 조금 급여도 줘야 되죠. 유출. 법인세 납부도 유출이잖아. 그죠? 예, 그런 겁니다. 투자 활동은 우리 자산 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보시면은, 유형자산 문서는 처분했다 하면 현금 들어온 거잖아. 그죠? 예. 취득하면 나가는 거죠. 재무활동 내려가 볼게요. 넘겨보세요.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 들어오죠. 사채를 발행하면 들어오죠. 돈 빌려와 들어옵니다. 그죠? 주식을 취득하면 현금 나가죠. 유출. 그리고 사채를 상환해도 현금 나가죠. 유출. 차입금 상환도 유출입니다. 그죠? 예. 다음, 이자 배당금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거. 예. 영업활동으로 불릴 수도 있고. 투자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정리할게요. 이런 거는 전부 뭡니까? 수익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뭘 하자? 영업 활동을 하자. 이겁니다. 알았죠? 예. 배당금 지급은 무슨 활동? 그렇죠. 우리는 딱 정리합니다. 배당금 지급은 무슨 활동 분류한다? 예. 요거는 재무 활동. 알았죠? 예. 배당 수지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우리 일단 그걸 구분할게요. 예. 다음에 그 보면은 현금 흐름표의 양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오른쪽 한번 볼까요? 425쪽을 보시면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접법이다, 간접법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1월 1일부터,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이 들어왔는 거. 뭐, 거래는 무수히 많겠죠. 현금 들어왔는 거 체크하고, 현금 나갔는 게 있죠, 그죠? 현금이 나갔는 걸 체크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 게 직접법입니다. 직접법이고, 예. 간접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12월 말 되면은 뭐가 생기죠? 단기 순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단기 순이익. 그 단기 순이익이나 여기 생기잖아.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무슨 주의죠? 발생기준이잖아. 그죠? 발생기준인데 그 발생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현금 기준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예. 보세요. 1월 1일부터 10일 말까지다. 그죠? 내가 오늘 결산을 하는데 우리는 빌딩 임대업이 말하면 주된 영업활동인데 10달치 임대료 한 달에 10원씩 10달치만 100원이죠. 그죠? 100원은 받았고 두 달치는 못 받았다. 알겠죠? 오늘 현재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10달치는 돈이 돌았고 또 돈이 안 돌았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장부에다가 이 손익계산서라는 장부에다가 임대료 얼마 돌았다고 적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야 되잖아. 그죠? 임대료 얼마 적어야 되는데 이때 이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돈 돌아간 거 얼마 됐죠? 100원 돌았잖아. 이건 20원 안 돌았죠? 120원 적어야 됩니까? 100원 적어야 됩니까? 손익계산서에 얼마 적어야 될까요? 이건 돈 돌았는가요? 안 돌았잖아. 그죠? 이걸 120원 적는 게 발생기준입니다. 돈 돌았는 게 얼마 돌았습니까? 100원 돌았죠? 요거 100원 적으면 여기 현금 기준입니다. 요거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이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이해하시겠죠? 그죠? 현금 돌았는 것만 기록하는 게 현금 기준입니다.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오늘까지 발생될 수 있는 거다 기록하는, 기정하는 거죠. 오늘까지 실제 받을 수 있는 거다 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받은 거 현금과 못 받은 거뭐 쉽게 외상이라 할게요. 외상. 안 받은 거 외상. 다 기록하는 거. 요게 발생 기준이다. 그죠? 현금과 외상을 다 기장하는 거는 발생 기준이고 현금만 기장하는 거는 무슨 기준? 현 기준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뭐죠?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현 기준이라는 거는 현 기준이죠. 현금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걸 요래 바꾼다는 것은 발생 기준을 현금 기준을 바꾼다는 거는 요 부분이죠. 요거. 여기 들어가면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여기 없으면 현 기준이잖아. 요걸 없애보는 거잖아. 외상, 돈안 받은 거. 즉 말해서 이 이익에서 이 중에 현금하고 관련 없는 거, 현금이 안 돌았다, 현금이 안 나간 거 있잖아. 그죠? 현금이 안 들어오고 안 나간 거, 이거는 제외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무슨 법? 간접법이라 하는 겁니다. 간접법.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국제 기준에서 이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권장하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너무 좀 번거롭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 알겠죠? 무슨 법? 간접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시험에도 주로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럼 요게 주된 게 뭐냐? 이거죠. 발생 기준과 현 기준. 현 기준에서 발생 기준.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요게 요거. 계산 문제. 아시겠죠?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우리 좀 정리할 겁니다. 아시죠? 예.